안녕하세요. 멋있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. 오늘은 상관 추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말 그대로 그냥 상관계수 추정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상관 분석의 모듈 버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ESCI 있습니다. ESCI에서 보시면요, correlation, 자, estimate correlation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. 바로 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에서 보시면요, 이런 식으로 어떤 variable to predict, y 변수나 predictor variable, 이제 x 변수 이 두 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전 여기서 어떤 연속형 변수 두 개를 이제 설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. 자, health, 먼저 health라는 것을 y 변수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. stat이라는 것을 x 변수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되는가. 자, 보시면요, estimate correlation, 상관 추정, 상관 추정에서 어떤 피어슨의 상관계수,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것은 피어슨의 r이라는 요 부분 있죠. 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난다. 그리고 실내 구간 뭐 이렇게 나타나죠. 두 변수의 상관은 뭐 양의 상관으로 0.6 정도다. 굉장히 좀 상당히 좀 높은 거죠. 이 정도면 1 만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스케어 플러스는 산점도입니다. 산점도. 산점도라는 것은 이렇게 두 변수의 선형적 관계를 점으로 나타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코릴레이션 플러스는 어떤 상관도. 상관도가 0.6에서 실내 구간이 이 정도의 범위를 보이고 있더라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관 분석을 모듈 버전으로도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